엄마! 나? 이것이 절대 넘지 못하는 나의 선. 첫 시험 끝났다고 늘어질 생각 마. 기말고사도 금방이니까. 너네가 재미한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완벽하게 관리해야 돼. 방학 전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대회 활동 같은 것 좀 알아봐. 20살. 괜히 다른 애들 한다고 아무 동아리나 들지 말고. 나의 공간은 어차피 이 학교에서 네가 할 건 없으니까. 지금 딱 여기. 집에 연락은 했어? 응.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. 하준이 올래. 하준이 올래. 하준아, 야 선배들이 너 찾는다. 우리 테이블에도 좀 와, 응? 네 선배. 여기 자리 비었지? 아니야. 거기 하준이 자리인데요. 야, 술맛 떨어지게. 씨. 야, 너가 웬일로 뒤풀이를 나왔냐? 다이아, 내가 너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잖아? 어디 가도 못 살아남아. 너 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? 너 지금도 이거 봐. 정하준 걔 없으니까 자꾸 핸드폰만 하고. 어? 나도 얘 마음 다 알아서 그래. 아, 최다이 선배 얘기하는 게 어디가. 아니. 어? 앉아서 술 한 잔 따라봐봐. 어? 아, 따라봐. 괜찮아. 아, 후배가 따라주는 술 한 잔밖에 어렵지. 따라보라고. 벌써 가게? 어. 정아주는? 안에 있어. 지금 가요. 나? 딱 여기. 이것이 절대 넘지 못하는 나의 선.